KCTV 4.3 가족관계 연속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4.3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 의결하는 데 필요한 가족관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혼인과 입양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4.3특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법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75년 한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조카나 형제로 평생을 살아온 친자관계 불일치 유족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살아온 사연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지만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뭐 삼촌 딸로도 올라가고 삼촌 자식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 그냥 나뿐이 아니고 딴 사람도 그냥 많다는 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낯으로 이렇게 다 찾아 그 부모의 이제 자식으로 올라가고 하는 게 소원이었다기. 그 소적 정리가 돼서 그런 것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예의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되더라도 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지.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잘지 모르겠지만 남은 이상의 커다란 위안 그거 하나만 지금 간곡히 바라는 거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4.3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유족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DNA 검사 외에 보증인 증언과 족보나 비석, 각종 문서 기록 등을 가족관계 입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유족은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심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후유장애인 보상금 차등 지급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각종 심사 자료의 증거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설사 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날 수는 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일단 실무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또 공정한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다라고 봐서 정부는 시행령 먼저 개정한 거고요. 친자관계 불일치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 어긋난 가족관계 사례도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양자관계를 변경하면 상속이나 재산관계 그리고 친족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과 입양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줄기는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네.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바로잡는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배보상과 함께 한 4, 5년 쭉 호적관계가 쭉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되고 4.3위원회의 가족관계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75년 동안 그동안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외면받았던 많은 유족분들이 이제는 그 법안에서 통과되면은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하루빨리 가족관계가 회복돼 70여 년 만에 아버지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새 봄이 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